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법적으로 제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5월 1일 날 국회 통과해가지고 우리 해병대원들이 굉장히 기쁨에 뜰 때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21일 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8일 날 이걸 이제 통해가지고 우리 대단히 실망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 저 해병대원들이 좀 가기 싫지만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참 사정사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좀 반대하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안 먹혔어요. 그래서 결국 28일 날 그런 결과가 나와버렸는데, 저는 여기서 아까 거부권 행사의 법적 제한 조치를 두어달라는 것은 뭐냐면은, 박정은 대령은 자기 권한 내에서 전부 수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지휘관인 사령관,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까지 보고하고 까지 전부 다 맡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군 저 절차대로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윤 대통령이 그걸 알고 뭐 경로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간섭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간섭을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상인데, 간섭을 해가지고 이것이 전부 이렇게 아주 어렵게 시끄러운 상황까지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상황은 국회의원들이 전부 통화를 했고 정상적으로 박정은 대령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대통령이 관여를 해가지고 이게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라든지 또 가족 관계된 것은 절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회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제한 조치를 해주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이번에 저 전주에서 야당 그 저 민주당에서 해가지고 전부 했습니다. 최상병 그 고향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좀 대규모로 성황리에 끝났다 그러는데, 이번에 지금 핵심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박정은 대령입니다. 박정은 대령 고향이 포항입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교는 또 경북대학교 법대를 나왔는데, 포항에서 야7당이 좀 이렇게 행사를 좀 해주면은 그 효과가 대단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상도 영남 지역에는 야당 그 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보면은 많이 참석을 해가지고 어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대령 어머니가 또 국민의힘 당원이라 그래요. 그러면 가서 그걸 하면은 저 부녀애들 동원도 가능할 거고, 그래서 성황리에 끝날 것 같으니까 꼭 우리 조국 혁신당에서 꼭 해서 거기서 한번 개최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